사랑하는 우리 최고짱 여러분, 복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년이 되어서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꿀팁을 몇 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벌써 시작이 반이라고 9월 20일부터 시작을 해. 그런데 제가 혼자서 놀이거리를 좀 찾았던 거죠. 그런데 아무런 지식도 없고 단지 이제 그런 꿈만 가졌던 거죠. 유튜브를 하고 싶다. 블로그를 했었지만은 그 네이버도 많이 검색을 하지만 유튜브를 검색하면은 무궁무진한 그런 어떤 삶의 그런 지혜나 내가 갖고 싶은 정보 같은 거를 많이 볼 수 있어서 유튜브를 쉽게 접해야 되는 거를 알아서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하나 지마켓에서 이게 별로 비싸지도 않아. 이렇게 이게 크기가 이렇게 조절도 되고 여기다가 스마트폰을 꽂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또한 이거를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산발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저 시작을 했어요. 스마트폰 하나하고 이거 하나로 시작했고, 맨 처음에는 올릴지 몰라가지고 세로로 이거를 카메라 세로로 했더니 이게 화면이 유튜브는 좁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되게 넓고 확 나오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좁게 나오나? 그거가 실수였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거 보면은 다 좁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제 수정을 못하고 그냥 처음에 기념이니까 놔두고 있고, 여러분들 이제 뭐 40대, 50대, 혹시 60대까지도 내 인생에서 내가 그동안에 했던 그런 컨셉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살리고 싶은데, 혹시 망설이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제가 이제 벌써 4개월 다 돼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새해에 유튜브를 벌써 예전서부터 나는 꾸고 유튜브를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도 못했어요. 제가 편집도 못하고 그냥 찍어서 새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계정은 물론 해야 되겠죠. 계정을 만들어서의 좋은 이점은 그냥 유튜브를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수많은 그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래서 구독하고 알림 해놓으면은 그 사람의 뭘 보고 싶다 그러면은 계속 볼 수 있거든요. 알림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계정 살리시고 또 구독을 또 겁먹어서 하고 구독하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신문 이렇게 보고 그러면 구독을 하면 돈 내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구독해서 귀찮아지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시는 거를 구독을 하셔서 알림까지 해놓으시면 그 수많은 영상 중에서 찾을 필요도 없고, 그분이 만약에 제가 올리면 저의 영상 제가 올리는 것마다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하는 거는 편집도 못하고 그 초보자로서의 그런 이제 40대는 뭐 다 이제 요새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50대, 60대들 분들 나는 하고 싶어 근데 용기가 안 나 그러면 바로 이것 먼저 구입을 하세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것들도 많겠지만 저는 이거를 했었고, 그리고 또한 유튜브를 보니까 뭐 긴 거 3m짜리 핀 마이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샀더니 그거는 그냥 이렇게 가까이 찍는 거는 뭐 집안에서 찍는 것 같은 거는 그렇게 별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어폰이면 되는데 저는 이어폰 없이도 그냥 하는 거거든요. 이거 근데 다 소리가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편집하는 때 사이트가 이제 초보자들을 위한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은데 제가 제일 쉽게 볼 수 있었던 그리고 빨리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그 채널이 있었는데
바로 천사와 띨구님 행복여행이라는 그분은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그 사무실에서 그냥 직접 뭐 실시간도 하시고 뭐 이렇게 재밌게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멋진 아빠 그리고 멋진 남편이세요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24시간을 27시간을 쓰시는 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분의 영상으로 나왔던 키네마스터로 하는 그런 편집기를 다운받아서 어떻게 하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한 2개월 반은 헤매고 매일 막 굉장히 버벅거리고 되게 힘들고 이랬는데 그분의 영상을 본 뒤로 빨리 이거를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손쉽게 저기 영상을 편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또 굉장히 중요한 거가 우선 삼각대가 필요한 거고 또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가로로 찍어라. 또세 번째는 편집이 제일 중요한데 그냥 올려도 돼. 올려도 되고 뭐 그러시는데도 근데 사실은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는 분들도 그 수많은 영상 가운데서 제가 못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쉽게 가르쳐주셨어요. 이분도 아래 영상에다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했던 거는 그냥 무조건 이제 이번에 그 영상을 찍다가 알타리 김치를 담다가 이걸 올려놓은 게 음악을 틀어놓거든요. 근데 음악을 틀어놓은 게 저작권 경고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영상을 찍을 거나 그럴 때그 유튜브 안에 라이브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천사와 띨구님 거기서도 자세히 가르쳐 줄 거예요. 그 라이브에서도 음악도 고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무서워서 지금 음악을 아직도 못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번에 동장군 축제에 갔는데 그것도 이제 행사장마다 음악이 다 나오잖아요. 음악이 나오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좋아갖고 우리 포천에 그런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을 행사거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 음악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경고를 먹은 거예요. 올리다가 이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또 거기서 또 굉장히 막 저작권 거기다 전화도 해보고 막또 저런 나름대로의 배움이 있었죠. 거기서 그리고 또 거기서 저작권 누가 저작을 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 깊이 눌러라 눌러라 그런데 눌러가서 보면은 노래를 지울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거를 또 지웠어요. 지우고 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지금서부터 바로 쉽게 할수 있도록 제가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혹시 방막내 할머니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지금 뭐 구독자가 뭐 90만이 넘고 구글에도 다녀오시고 굉장히 인생을 재밌게 신바람나게 하고 그 손녀가 그 할머니 동상을 올리면서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이슈가 되고 또그 어떤 삶의 원동력이 되고 어떤 동기부여를 갖고 이렇게 돼서 그 방막내 할머니로부터 저는 보고서 희망을 얻고 그래서 난 할머니도 하시는데 나는 그 할머니보다는 못한 거 많지만 단지 젊었잖아. 그거 한 가지 가지고 밀고 나갔던 거고요. 또두 번째는 제가 요새 또 느끼는 거는 이분 진짜 대단하신 분 같아요. 뻔을 만드는 사람들 김용석 님이시라고 나이가 한 60대 중반 정도 되셨다 그래요. 본인 말씀에. 근데 그렇게 먹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지금 한지 두달 되셨는데 굉장히 이제 영상 처리도 하나씩 배워 가시는 모습도 보이고 삶의 진솔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친근하고 그 어떤 우리 친정 오라버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분을 보는 순간에 그냥 바로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해놨어요. 근데 진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욕심보다는 열심을 늘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진짜 그말 한마디 욕심보다는 열심이라는 그 말이 정말 이 가슴에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게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됐던 것 같고 또한 이제 얼마 전에 이 동네 사시는 분인데 굉장히 또
목장도 굉장히 크게 하시고, 좀 많이 옛날에는 많이 어떤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셨던 책도 많이 읽었던 훌륭한 그 분이신데, 얼마 엊그저께 이제 유튜브를 드시다가 밤에 저를 봤대요. 그러고 혹시 전가 확인하러 오셔가지고 저랑 또한 2시간 얘기하고, 근데 그분도 사실은 유튜브를 하고 싶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시면 돼요. 제가 어쩌면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올리는 거거든요. 유튜브를 시작을 하되 이제 그런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고, 편집은 아까 요거 밑에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저번에 올려놨던 내촌의 오비비어스타운의 옆에 근처에 닭갈비집을 오픈한 제가 또 좋아하는 지인이 계세요. 그분은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아까운 분이시죠. 목소리도 아나운서예요, 완전히. 그리고 굉장히 지식이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분은 또 딸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엄마는 그 아침에 신문을 읽어주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맨 처음에 권했던 게 그거거든요. 한번 오셨길래 찬전하면서 유튜브로 시작을 해라. 신문 읽어주거나 그런 거 목소리가 너무 짱이니까 올려놔라. 그런 것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주어진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내면에서 이제 그 어릴 때서부터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끄집어 내서 한번 그 끼를 발산해 보세요. 근데 저 또한 부족한 것도 많고, 또뭐 나이든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것도 많고, 이제 이런 어떤 이런 컴퓨터 쪽이나 이런 거는 많이 몰라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배우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이렇게 배운 거를 여러분에게 쉽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시고, 새 첫부터 영상 딱 시작을 하시고, 시작이 반이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그렇잖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은 유명한 멋있는 사람, 알려주는 당당한 할머니처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사실 아들이 엄마 유튜브를 하라고 권유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들이 이렇게 해놓고 더 이상 가르쳐주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기로 또 두고 봐라 이렇게 하고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건데, 오히려 아들한테 이제 고마운 거는, 아들이 다 가르쳐줬으면 끝까지 몰라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했으면 아들을 믿고서 제가 아들한테 이만큼이라도 기대는 게 있었으면 좀 이렇게 빨리 배우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란 듯이 제가 스스로 그래? 엄마도 할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영원히 제가 혼자 하는 거고, 혼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영원히 제가 배워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도 이제 고마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초부터 일기처럼 쓴다고 생각을 했고, 아들이 저한테 맨 처음에 메시지를 남긴 거는, 엄마, 그냥 돈 같은 거 이런 거에 거기에 헬라면 하지도 마셔요.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악성 댓글에 거기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려면은 그거 하지 마세요. 두 가지만 얘기했었어요.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욕심보다도 열심이라는 그런 뻥을 만드는 이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차분하게 이거를 영상을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그냥 생활에 이런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한 굉장히 요새는 좋은 사람들을 굉장히 만나고 있어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가게를 하기 때문에 또 유튜브 보고 왔다고 그러신 분이 두 번을 오셨는데, 그분은 되게 우아하고 되게 이쁘셔요. 그리고 오늘도 저 카톡에다가 잘 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추우니까 이렇게 레깅스, 스타킹도 사오시고 막 그렇게 열성 팬도 생기고, 또한
그 멀리서 김해에서 막 제가 유튜브 혹시 안 올리면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 또한 그 어디 저쪽에서 동두천에서 오셨다고 그러면서 일부러 오셨다 그러면서 잘 보고 있다고 그러고 되게 막 멋진 분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막 제가 지금 여기서도 보신 분들 중에서도 이 유튜브란에서도 이제 보시는 분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만 이제 초보 유튜브들만의 그런 공간을 많이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진솔한 얘기, 그런 사람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그 사람들이 다 소통돼서 다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항상 이제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앞으로 그이 영상 밑에다가 혹시라도 링크를 내가 안 부르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살짝이 아래다 저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또 이쁘게 이렇게 해드릴게요. 항상 여기서 본 사람들 반갑고 항상 정말 이웃처럼 가족 같은 그런 친구 같은 멋진 분 하모신청님, 이분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하모니카를 굉장히 잘 불어요. 그리고 주부로서의 아주 만점짜리 엄마, 얼굴도 이쁘고 아주 진짜 딸하고 요새 뽀아에몽이라는 그런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하모신청님, 또 멋진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뚜뚜기. 이쁜 그 딸. 딸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그 딸이 딸하고의 그런 방송하는 거 이것도 보고 이런 분들 어떤 대화는 안 하고 자주 이렇게 오고 가지는 못해도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봐도 어떤 힐링이 될것 같아서 얘기하고 싶고요. 또한 이제 강의 김명희님이라고 저는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어떤 피아노 음악이나 뭐 이런 거뭐 발라드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나훈아 선생님하고는 별로 저는 이제 트로트나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 솔직하게. 근데 아니 점점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이 노래 있어요. 매력 있어요. 나훈아님을 되게 좋아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선생님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저는 저는 미술을 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윤본TV의 윤본님. 진짜 이 기타를 너무 잘 치고 노래를 맛깔스럽게 잘한다 그럴까? 노래를 맛있게 잘해. 그리고 소녀 같은 감성이 남아있는 아주 그 이쁜, 보면 볼수록 이쁜 우리 윤본TV의 아우를 삼았잖아 내가. 아우님?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기타를 보면은 어떤 그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피아노쌤이라고 이분은 제가 맨날 올리고 싶은 분인데 피아노 학원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또한 이제 그 아이들을 굉장히 훌륭하게 가르쳐가지고 이제 그런 걸 동영상 볼수 있어요.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또한 영상사랑님이라고 제가 들어가서 이제 잘 뵙지는 못했는데 엊그저께 아니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이제 봤더니 너무 좋은 영상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야. 좋은 볼거리, 어떤 전시회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분이에요. 영상사랑님, 앞으로 자주 가서 뵙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 혹시 여기다 안 적은 분들 이런 분들 혹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생각나면은 제가 또 거기 아래다가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이 링크 한번 밑에 쫙 한번 훑어봐 주시고 거기 꾹 누르면 이분들 다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는 유튜브 망설이지 마시고 꼭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시처럼 아주 그 멋진 노을을 설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최고의 그런 멋진 인생들 되는 거예요. 최고짱! 구독, 좋아요.